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18절까지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18절까지. 자,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18절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은 우리네 교회가 진짜라면 귀신을 쫓아내고 고질병을 치유하는 사역을 해야 된다. 정말 한번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시사오동이라는 중국의 격투기 강사가 있습니다. 그는 수천 년의 관록을 자랑하는 중국 무술계의 소위 도장깨기를 선언했습니다. 도장깨기라는 것은 도장을 돌아다니며 그 도장의 최고 무술가와 싸워 자신의 무공을 증명하는 행위가 도장깨기입니다. 그는 중국이 자랑하는 무술은 죄다 종이호랑이이며 실제 아무런 능력이 없다고 아주 혹평을 퍼부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무술계가 발끈했겠죠. 영화에서 이름이 자자한 소림권이나 팔괘권, 영춘권, 우리나라에도 세력을 펼치고 있는 태극권 같은 고수들이 그와 맞대결을 신청했고 어느 중국 사업 가는 중국 무술가가 이기면 수억 원의 상금을 주겠다라고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판이 커졌죠. 그러니까 중국의 수많은 사람들이 이게 어떻게 될까 하고 아주 뜨거운 관심사가 됐습니다. 결과는 그 격투기 강사의 백전백승이었어요. 뭐 이름조차 없던 격투기 강사는 날로 유명해졌고 중국 무술가들은 추풍 낙엽처럼 쓰러지면서 조롱과 멸시의 대상이 됐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제가 연구했습니다. 첫 번째는 그 전략, 전술 전략이 문제인데 격투기, 이전 격투기를 보면 아시겠지만 타격과 발로 차고 주먹으로 때리는 타격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되고 또 잡바틀에서 위에 올라타서 관절을 꺾는 그 기술 두 가지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중국 무술은 뭐냐면 접근전이에요. 접근전. 그러니까 바짝 붙어가지고 주먹으로 때리기도 하고 팔꿈치를 때리기도 하고 막 그러는 게 중국 무술이에요. 그런데 막상 이 격투기랑 붙으면 이 격투기 선수들은 거리를 주지 않습니다. 그죠? 좀 멀리 떨어져서 발로 차잖아. 얘네들은 붙어야 되는 거야. 그리고 또 잡아뜨려가지고 올라타고 뭐 아주 펀치를 날리거나 아니면 손 같은 손목 같은데 꺾어가지고 항복을 받아내요. 그러니까 중국 무술이 멀리 이게 가까이 붙지를 않으니까 질 수밖에 없죠. 또 하나는 체력입니다. 체력. 격투기 선수들이 소화하는 훈련량은요 엄청납니다. 그들은 마음만 먹으면 하루
하룻밤에도 5kg, 10kg씩 빼요. 마음만 먹으면. 왜 개체량 하기 전에 보통 5kg 이상 돼 있다가 그날 저녁에 빼거든요. 뭐 수분으로도 빼고 이렇게 운동을 해서도 뺍니다. 얼마든지 그 운동량이 얼마나 하겠어요? 여러분 5kg 한번 빼봐. 평생 5kg 빼기 쉽지 않잖아. 그죠? 3분짜리 5회 경기를 하는데 사실 1분도 버틸려면 엄청난 체력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격투기 선수들은 늘 엄청난 이 훈련을 해야지 뭐 링에 올라갈 수 있어요. 뭐 이기든지 지든 간에 링에 올라가지도 못해. 근데 중국 무술가들은 그렇게 엄청난 훈련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폼만 잡는 게 많지. 싹 다 이러면서 다 이러면서 정신 바짝 드네. 폼만 잡아, 폼만. 물론 나름대로 훈련을 하겠죠. 그렇지만 막상 격투기 선수들이랑 붙을 만큼 체력이 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체력에서 안 되고 또 전술에서 안 돼. 이런 일이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교회는 십자가 높이 세워져 있는 종교 건물이 아니죠. 교회란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번역한 것인데,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 무리라는 뜻이지 종교 건물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라는 말이 뭐 교단 급회가 붙어 있고 뭐 십자가가 붙어 있다고 교회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제자로 인정해 주시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공동체가 교회예요. 어떤 건물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교회가 진짜 교회냐, 제대로 된 교회냐 알려면 뭐부터 따져? 어디 교단 소속이냐, 그죠? 목사가 설교 어떻게 하냐, 그렇게 분별하잖아. 그 교인들이 어떠냐 안 물어봐, 그죠? 그 교인들이 어떠냐, 그 교인들이 진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사람들이냐 안 물어봐. 그리고 그게 뭐 제대로 된 교회, 정통 교회냐 아니냐를 따지고 있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내 제자들 혹은 내 교회라고 얘기하는 성경의 잣대를 봅시다.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유명한 말씀이죠. 이게 마태복음 마지막 장의 마지막 구절이자 예수님이 뭐 유언이라고 여러분도 수도 없이 들어서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뭐 하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세상의 모든 민족으로 하여금 제자를 삼아 성령이 함께 하시는 세례를 주어 예수님의 명령을 지키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명령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하겠다 그랬어요. 이 명령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하겠다. 그런데 교회에 오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3분짜리 영접기도를 하고 교회에서 시행하는 1시간짜리 예배의식에 참석하는 것으로 퉁치고 있다고. 그래서 교인들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명령, 예수의 명령이나 하나님의 뜻을 지키려고 하는 게 별로 없고 교회에서 시키는 대로만 하고 있어요. 저도 원래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교회를 처음 갔고 누가 전도해서 간 게 아니라 제가 술 취해가지고 기도한 게 응답이 오는 바람에
그것도 계속해서 오는 바람에 할 수 없이 아 이게 하나님이 사 계시는구나 하고 두려워서 네 발로 걸어 들어갔다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제가 뭐 성경에 대해서 알아? 교회에 대해서 뭐 알아? 그러니까 교회 가면 시키는 대로 한 거지. 뭐 해야 되냐 했더니 아 예배 참석하면 주일이 성수해야 된대. 그리고 좀 다니니까 봉사해야 된대. 그래서 그거 열심히 했어요. 내가 그게 비성경적이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없다라는 얘기지.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콕 집어서 얘기하신 내용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걸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을 우선 한 다음에 그것은 알아서 하시라 이거야. 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것은 할 생각 별로 없고 교회에서 시키는 대로 열심히 하면 자기들 구원받고 하나님께서 축복 받아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게 거대한 미혹이죠. 이게 거대한 미혹이에요. 또 다른 예수의 명령을 한번 살펴봅시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역시 사도행전 1장 8절에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자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어?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의 능력을 받아 전 온 세상에 모든 민족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증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잖아. 사실은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했죠. 마태복음 마지막 장에는 예수님께서 아주 일반적인 얘기를 하셨고 요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그게 어떻게 돼야 되냐면 니들이 열심히 해서 되는 게 아니다. 성령이 너희들에게 내려오셔서 임하다라는 말은 엘코마이라는 뜻인데 오다라는 뜻이에요. 오다 가다 이게 똑같은 뜻이에요. 그러니까 오셔서 이 말이야. 성령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내 증인이 되어야 된다. 증인 많이 들어보셨죠? 증인 여러분 증인이에요. 증인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얘기하는 증인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보았다 체험했다 내가 그것을 내가 증인이다 그거잖아. 그냥 나 예수 믿는다 하고 퉁치는 게 아니잖아. 그래서 여러분은 증인이시냐고. 아 물론 증인이지. 오늘 신목사 처음서부터 목소리 별로 이쁘지도 않으면서 왜 이렇게 그래 겁박을 주고 있어. 그래서 내가 증인이라는 단어를 또 성경에 또 찾아봤어요. 근데 성경 공부 좀 합니다 제가. 뭐 교수님만 성경 잘 아는 게 아니요. 내가 뭐 코칭 시간에 성경 말씀 잘 안 해도 나름 열심히 하고 있어요. 일어나 너희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자 여기 증인이 나와. 예수님께서 다메섹 가는 다메섹으로 가는 바울을 거꾸로 틀어가지고 얘기를 직접 하셔. 내가 너를 증인으로 삼겠다 하면서 그 증인이 어떤 구체적인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를 그 뒤에서 얘기했어요. 그죠? 사람들로 하여금 영안의 눈을 뜨게 해서 어둠에서 빛으로. 어둠이라는 것은 귀신들이 지배하는 세상이 어둠이고
빛은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고, 이게 동의 반복이죠. 강조하는 거죠. 사탄의 권세에 사로잡혀 있던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했어. 이게 구원이야. 구해내서 세이브. 세이브가 구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세이비어라고 얘기하잖아. 구원자. 오늘 영어 공부도 열심히 하네. 제가 아는 게 이 정도야. 구해냈어. 하나님께로 돌려보내는 게 구원사역입니다. 그게 구원사역이요. 사람들을 막 사형리 책자 읽어 다 읽고, 자 영접기도 합니다. 자 여기 십자가, 여기는 지옥, 여기는 천국. 이 중간에 이게 떨어지면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요. 믿습니다. 믿습니다. 아 그러면 내가 시키는 대로 기도해야 됩니다. 하면서 영접기도 시키고, 오 구원 받았습니다 하면서 교회 와 있지. 이번 주일날 딴 데 가면 안 돼. 그렇게 교회 데리고 오는 게 전도잖아. 그래서 오 내 오늘 구원한 형제가 있습니다 하면서 박수치고 꽃다발 딱 주고. 그런 얘기 없어요 성경에. 교회 왔다 해서 구원 받은 것 같으면 뭐가 문제겠어. 사탄의 지배하에 살고 있는 그것을 또 다른 용어로 줄이고 목마른 영혼이라고 합니다. 줄이고 목마른 영혼. 왜 줄이고 목말까? 굶주리고 목말하고 있어. 이게 춥고 배고픈 상태죠. 영혼이. 영혼이 지금 영혼과 삶이 아주 고통스럽게 살고 있는 상태를 굶주리고 목마른 영혼을 하나님께 나오면, 예수님 앞에 나오면 이게 행복하게 살게 되는 거죠. 평안하게 살고 기쁘게 살고. 근데 왜 줄이고 목마르고 있을까? 네, 귀신한테 눌려 있는 거죠 이게. 귀신한테 지금 사로잡혀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 아는 것은 교회 다닌다 아닌다는 걸 아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의 영혼의 상태나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을 보면 금방 알아요. 교회 백날 다녀봐야 구원 얻은 상태가 아니에요. 그런 걸로 측정하는 게 아니에요. 하여튼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내가 너를 종과 증인으로 삼겠다 하면서 한 일이 귀신에게 사로잡혀 있는 사탄의 권세하에 씨름하고 있는 영혼들을 구해서 하나님께로 돌려보내는 일이다. 콕 집어서 얘기했어.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은 영상교가 수도 없이 들었지만 꼭 귀신 얘기하면 사람들이 엄청나게 찝찝해하고 싫어하고 그만해 막 이렇게 얘기하죠. 제가 인터넷 카페나 블로그 칼럼을 올리고 뭐 유튜브 동영상에 제가 동영상 올린 것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뭐 수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댓글을 많이 올렸어요. 10개 중에 9개는 다 뭐라고 얘기해? 신목사 저건 무슨 사기꾼이야 저 자식. 뭐 거의 그런 투입니다. 10개 중에 9개. 한 개만 진짜 같아요. 누가 진짜 같아요 라고 하는 줄 알아요? 내 얘기가 성경적이어서? 절대 아닙니다. 말하는 게 딱 보니까 진솔해 보여서 그랬다면 얼마나 좋겠어. 헛다 아니야.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겪은 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귀신한테 당했던 인생을 보니까 신목사가 얘기하는 게 꼭 나한테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아. 내 인생을 아주 꿰뚫고 얘기하는 것처럼 해서 오 당신 말이 맞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이 뭐 그렇게 써 있어서 맞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한 명도 없었어요. 나머지 9명은 뭐야? 모르니까. 교회에서 들었던 거하고 다르니까 저거 무슨 사기꾼 같아. 이단 비스무리해. 얼굴만 잘생겼지. 목소리만 멋지지. 얘기가 그래. 뭐 그런 얘기는 직접 안 했지만 그렇게 생각할지도 몰라. 하여튼 귀신 얘기가 너무 싫어합니다.
그럼 성경을 보자고요. 구약에는 귀신 이야기 별로 없습니다. 전혀 없는 건 아니야. 사울에게 악신이 붙어가지고 뭐 정신 강박증, 정신 분열, 막 이런 증세를 보이잖아 사울이. 그러니까 다윗이 수금을 파서 그 악신을 쫓아내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부리신 악신 이렇게 써 있어요.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신이라고. 귀신은 하나님 권세하에 있습니다. 귀신들도 사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야. 뭐 하나님의 부하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렵겠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허락하셨어. 어떻게 보면 아냐고? 욥기를 보면 알잖아. 욥기. 하나님의 어전 회의에 사탄이 등장해가지고 얘기하잖아. 너 어디 갔다 왔냐 했더니 아 여기저기 갔다 왔습니다. 아 욥 봤지? 너무 봤죠. 그래 어때? 괜찮지 했더니 아 뭐 괜찮기는 하지만 뭐 걔가 뭐 그냥 그렇게 하나님 이렇게 의인 된 거 아니에요. 다 하나님께서 퍼부어 주신 게 때문에 하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을 속을 직직 긁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호 하면서 그러면 네 말이 잘못됐다는 것을 네가 증명해 봐라. 그러면 그가 가지고 있는 재산, 그가 그 아들 자녀들 다 죽이고 재산 다 뺏고 심지어는 그 몸에 악창까지 들게 해봐라. 그래도 의인인지 아닌지 네가 할 수 있는 거 해봐라. 생명만 빼놓고는 다 해봐라. 그렇게 허락하시잖아. 허락하시잖아. 물론 구약 성경에는 아주 귀신에 대해서 자세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 중간중간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예수님의 사역에 등장하자마자 귀신들이 떼거지로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예수님과 함께 등장한 주인공들이야, 그 사람, 그 귀신들이? 아니죠. 예수님의 일이 뭐냐면 귀신의 일을 멸하라 하러 오신 거예요. 귀신은 여전히 버글버글 했는데 예수님께서 귀신에게 사탄의 권세하에 너무 백성들이 고통스러워하고 다 지옥으로 끌려가는 것을 더 이상 볼 수가 없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귀신의 이 작당들, 귀신들이 하는 짓거리들을 못하게 만드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게 그 목적이에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보혈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보혈의 공로로 죄가 용서함을 받아 다 하나님께로 돌려오라 하는 그 길을 열어주신 거야. 귀신의 일을 멸하신 거야. 그게 그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그거 해야 되는 거잖아.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만 한 게 아니잖아. 우리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이 시대에 우리네 교회는 귀신 얘기를 꺼내지도 못하게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면서 귀신에 대해서 영성학교만큼 얘기하는 목사 들어봤어요? 들어봤냐고? 안 들어봤어. 왜 안 들어봤을까? 목사들이 귀신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기피하고 있어요. 그리고 본인들이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도 없고 귀신에 대해서도 무지하고 그러니까 뭐 그렇다고 해서 고백하겠어. 사실은 목사가 다 교인들 모아놓고 사실은 제가 귀신에 대해서 모릅니다. 귀신도 쫓아낼 능력도 없습니다. 여러분 저를 떠나소서 그러겠냐고. 당연히 그렇게 얘기 안 했지. 거룩한 교회에 귀신이 어떻게 들어오고 빛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귀신이 어떻게 범접합니까? 그 얘기 들으면 사람들이 마음이 어때? 안심이 되잖아. 귀신 걱정할 필요 없네. 귀신은 우리한테 범접 못하네 하고 할렐루야 그러잖아. 새빨간 거짓말이죠. 예수님한테도 달려들고 사도들도 속아 넘어뜨리는 놈들인데 우리 내 교회를 무서워하겠어? 목사를 무서워하겠어? 절대 그런 일 없죠. 말하자면 거짓말로 안심을 시키는 거죠.
여러분 세월호 때 어떤 일이 생겼나 알죠? 세월호가 물에 가라앉는데도 안심해라, 안심해라. 여기서 배 밑창에서 경거망동하지 말고 있으면 구조대가 와서 건져줄 거야. 걱정 마. 그래 다 죽었잖아. 딱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야. 아, 귀신 걱정할 거 없어. 귀신 무서워하면 안 돼. 이건 믿음이 없는 거야. 뭐 이러면서 귀신 얘기를 꺼내지 못하게. 이게 바로 세월호 때 했던 얘기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생겼냐고? 귀신들한테 아주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잖아. 귀신들이 하는 일이 뭐야? 영혼과 생명을 사냥하는 일을 합니다. 귀신들이 속여서 전부 지옥으로 들어가게 하죠. 죄를 짓게 해서. 죄의 덫을 놓고 죄를 짓게 해서. 그 죄가 뭐야? 하나님 싫어하는 모든 것들이 죄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죄가 뭐야? 하나님을 찾아오지 않는 죄지. 하나님을 찾아오지 않는 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이 하루 10분도 기도 안 해. 목사들도 하루 30분 기도 안 합니다. 대부분의 목사들이 하루 30분도 기도 안 해. 그리고 기도하는 내용도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도도 아니야. 지들 뭐 달라는 기도지. 그러니까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거죠. 이게 귀신들이 원하는 상태입니다. 이게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가 바로 지옥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지옥처럼 살게 했다가 죽으면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게 귀신들 속이는 거죠. 그러면서 교회에 오신 분들은 다 구원 받았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믿음을 절대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 새빨간 거짓말을 아주 속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동안 교회에서 이런 얘기를 쓰도없이 듣고 죄를 밥 먹듯이 짓고 있으면서도 회개할 생각도 안 하고 죄와 싸울 생각도 없고 그러면서 천국 간다고 그렇게 살았다니까. 참 기가 막히지.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들어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오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악의 역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늘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 악한 날에 너희가 너희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하니에 서기 위함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교회 없다니까. 그리고 귀신 얘기하면 열받고 거품 물면서 이단 비스무리하다 하고 쫓아내고 막 이래. 또 어떤 사람들은 이래요. 귀신을 쫓아내고 이 축사 사역 하는 사람들은 특정한 은사를 받은 성령 사역자들이나 하는 거래. 그러면서 다 병 고치겠느냐? 다 교사겠느냐? 다 예언하겠느냐? 그러니까 다 하는 건 아니고 나는 또 내 나름대로 하나님이 주신 은사도 있고 또 이렇게 열어주신 재능도 있으니까 그거 열심히 하면 되는 거고 귀신 쫓는 일은 그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아멘. 아, 그렇구나. 나는 귀신 쫓는 일 안 해도 돼. 하나님이 나한테 능력도 안 줬고 은사도 안 줬는데 뭐 내가 그런 거 괜히 해가지고 괜히 오지랖 넓을 필요 있나? 맞아. 귀신을 쫓아낸다는 것은 성령의 은사라는 말 성경에 없습니다. 성령께서 이렇게 얘기한 은사 고린도서에 나오죠. 거기 없어. 없다니까. 모든 사람이 다 귀신을 쫓아야 된다고 성경에 수도 없이 나옵니다. 특정한 은사를 받은 사람들만 하는 그런 거라고 없다니까. 없어요. 그래서 병 고치는 건 있어. 다 병 고치겠느냐 그랬거든요. 그래서 야, 이 귀신을 쫓아내면 병이 이렇게 낫잖아.
그럼 귀신을 쫓아내는 건 모든 사람이 해야 되는데, 아니 병 고치는 건 특정한 사람들만 하는 그런 은사다 하는 게 이거 앞뒤가 잘 안 맞잖아, 그죠? 그죠? 귀신 쫓아내면 자동적으로 병이 낫는다면, 귀신은 모든 사람이 쫓는다면 모든 사람이 다 병도 낫게 해야 되는데, 그것은 병 고치는 게 특정한 성령의 은사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귀신들이 몸 안에 들어가서 일으킨 직접적인 공격이 있고 간접적인 공격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얘들이 뇌를 장악해가지고 정신을 망가뜨린 건 직접적인 공격입니다. 귀신을 쫓아내면 정신질환이 회복이 돼야 되는 거야, 그래서.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암이 있다고 봅시다. 암이 생긴 게 귀신들이 가서 들어가서 처음서부터 장기 암세포들을 퍼뜨려가지고 암이 걸리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귀신들은 이 피라든가 신경이라든가 이런 모든 부분들을 전부 쇠약하게 만듭니다. 면역력을 망가뜨려. 신경계통, 혈관계통. 자, 피는 온몸을 돌아다니면서 영양을 공급하죠. 산소와. 이게 제대로 못 돌아다니면 어떻게 돼? 보배 어떻게 돼? 이게 아주 중요한 거요. 하나님을 직접 만나려고 하지 말고 내 얘기 좀 들어. 어떻게 되냐고? 그럼 몸이 세균과 싸울 수 있는 힘이 약해지는 거죠. 모든 사람들에게 암세포가 다 있어요. 그렇지만 정상적인 세포, 이 백혈구가 이들을 이기기 때문에 암에 안 걸리는 거예요. 그렇지만 암에 걸린 사람들은 몸의 면역력이 떨어지고 이길 수 있는 힘이 줄어들기 때문에 당해가지고 이제 장기가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암에 걸린 거야. 그러면 귀신을 쫓아냈다 하더라도 자동적으로 암이 낫는 건 아니죠. 귀신을 쫓아내면 더 이상 암이 악화되기는 안 되겠지. 더 이상 쇠약하기는 못하게 하니까. 그럼 병 고치는 건 또 다른 일이지. 네. 그래서 내가 얘기하잖아요. 천사는 두 종류의 천사가 있는데 귀신과 싸우는 이런 천사가 있고 병을 고치는 천사 따로 있다고. 그래서 성령님께서 이 두 부류의 천사를 보내는 거예요. 근데 아무한테나 열심히 보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종들에게 보내는 거죠. 진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종들에게 더 많이 보내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이런 종들은 당연히 많은 천사들을 보내서 귀신을 쫓아내고 또 병도 나게 하는 거죠. 귀신이 나가면 자동적으로 회복이 되는 거는 그냥 붙어 있는 거고, 또 귀신이 나갔다 그래도 망가진 상태에 있는 것은 이 치유하는 천사를 보내가지고 고쳐주시는 거죠. 성경에 무슨 이렇게 치유하는 광선,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 뭐 그러면 빛이 쫙 나서 적외선인가? 자외선인가? 그건 아니잖아. 비유적으로 얘기하신 거죠. 그게 천사들을 통해서. 천사는 하나님의 사자라는 뜻입니다. 뭐 날개 달리고 이렇게 달아다니는 천사,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시킨 일을 하는 사자들이, 메신저들이야 전부. 이 영적인 세계를 모르니까 그냥 자기들이 자의적으로 소설을 쓰는 거야 전부. 그리고 리얼하게 쓰는 사람 얘기가 맞는 거지. 저처럼 이렇게 귀신과 피 터지게 싸운 그 경험을 가지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물론 제가 얘기하는 게 맞는지 안 맞는지는 제가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면서 증명을 하면서 얘기하는 거잖아. 내가 뭐 리얼하게 얘기했다고 해서 사람들이 믿겠어요? 경험에서 진짜 싸우면서 기적과 이적으로 증명하면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잖아. 이게 안 되는 거야. 이게 아무리 쫀득쫀득하게 얘기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귀신 쫓아내지도 않고 이렇게 병도 낫게 한 그렇지도 않으면서 말만 아주 그럴듯하게 얘기한 그런 사람들이 아주 교회 내에 널려 있더라고. 유튜브에 가면 아주 뭐 대단해. 근데 사람들이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훨씬 리얼하지.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상식적으로. 근데 저는 뭐야? 안 합리적이고, 안 상식적이고, 안 이성적이잖아.
그러니까 내 얘기는, 저 신목사 저거는 뭐, 지가 뭐, 하나님 옆에 붙어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해, 저거는. 저 교만하게 짝이 없어, 저 자식. 다 그런다니까. 제가 증명해 보이는 거는 들을 생각이 없어. 확인할 생각이 없어. 그게 현실입니다. 가라사대 가서 저 여호와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낫게 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리라. 이게 예수님이 한 얘기예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해야 된다. 예수님 어떤 일을 한다 그랬어?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낫게 하다가 십자가에 사역을 하시겠다 이 얘기야. 그럼 뭐 해야 돼 우리가? 예수님의 일이 뭐야?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낫게 해야 되는 거죠. 이거는 특정한 성령 사역자가 하는 게 아니고 모든 하나님의 종들이 해야 되는 거야. 그게 영혼 구원 사역이에요. 그게 영혼 권능을 받아. 그래서 권능이 필요한 거지. 그냥 가서 전도지 불리면서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이게 아니라니까. 그거에서 교회 데리고 뭐 하겠어? 나와 똑같은 종교주의자 되는 거지. 기독교를 종교로 믿고 있는 그건 종교주의자일 뿐이지.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 안 된다니까. 권능을 받아. 성령의 능력을 받아.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의 능력을 받아. 증인이 되어야 된다 그랬잖아. 증인.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예수님이 너는 내 종과 증인이 되는데 어떤 일을 해야 되냐? 이렇게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려보내는 일을 해야 된다. 딱 꼭 집어서 얘기한 거야. 그리고 모든 믿는 사람들이 이걸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 그런데 교회에서는 물타기 하고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이런 얘기는 쑥 빼나 없는 것처럼 얘기해. 그 누가 얘기하면 아 이거 초대교회 때만 있었던 일이에요. 이제는 성경이 완성된 시대에는 필요 없어요. 미치고 팔짝 뛰겠네. 이렇게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했어. 성령님께서 그랬어요. 목사들이 성경을 아전인수식으로 가르치고 있다 그러시더라고요. 콕 집어서 얘기했어요. 아전인수식으로. 아전인수가 뭐야? 아전인수가 뭐냐면 내 눈에 물을 댄다 이런 뜻이에요. 옛날에는 천수답 있잖아 논이. 그러니까 물이 산 위에서부터 계속 흘러나와야 되잖아. 근데 가물으면 물이 약하잖아. 물이 조금밖에 안 나오죠. 그럼 자기 논에다만 대고 물꼬를 딱 막아버리는 거야. 자기 논은 물이 있어서 논이 뭐가 잘 자라는데 다른 물은 다 말라 죽어. 이게 아전인수예요. 자기 욕심. 자기밖에 몰라. 이 성경을 하나님의 뜻대로 가르쳐야 되는데 지 욕심대로 가르쳐. 지 생각대로만 가르쳐. 이게 목사들이 그렇게 한다고 성경이 얘기하시더라고. 어떻게 하냐고? 성령의 능력, 성령의 증거, 성령의 열매. 그걸 분별하는 거예요. 이 시대에 우리네 교회가 무슨 성령의 능력이 있어? 세상 사람들에게 이렇게 밟혀가지고 조롱당하고 멸시당하고 뭐 천만이면 뭐해? 목사들이 수십만이면 뭐해? 교회가 7만이면 뭐해? 제일 불쌍해.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데 어떻게 이렇게 무능하고 무기력할 수가 없어? 그러면서 지들 다 천국 간다고. 구원의 확신을 절대로 잃어버리면 안 돼요. 지가 하나님이야? 지가 믿고 있다고 생각하면 천국 가는 거야? 이게 우리가 마주한 차가운 현실이에요. 귀신에 대해서 아는 목사들도 없고 귀신을 쫓아내려고 생각조차 안 해. 가문의 콩나스씨 귀신 쫓아내는 사람들도 전부 속아서 하는 거예요. 이번에 제 블로그에 누가 이웃을 신청했어요. 그래서 아니 대부분 이제 크리스천들이 이제 이웃하는데 퇴마사더라고. 부산에 뭐
자기가 17년 동안 귀신을 쫓아냈다고 하면서 나보고 이웃하지. 아, 당신 얘기하는 거 보니까 나랑 업종이 똑같네 하면서. 뭐 처음은 아니에요. 저 뭐 도사라는 사람이 그 전에도 여러 번 그 이웃하자고 했는데 내가 이웃하기에는 내가 실력이 딸려가지고 그런 거 하려면 나도 뭐 좀 이렇게 좀 수염도 기르고 이렇게 이게 도포 같은 거 쫙 있고 그 도사들이 그렇게 하고 다니더라고. 아, 또 그 누가 동영상에다가 전화번호를 딱 남기고 연락 좀 해주세요 그렇게 써놨어요. 근데 내가 사실 동영상 댓글에 뭐 특별하게 뭐 제가 이렇게 댓글 거의 안 달거든요. 근데 이거 보니까 야 귀신한테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고 제가 이렇게 전화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익산에 75세 된 기도 원장이더라고. 그러면서 자기가 귀신 쫓는다는 목사라고 귀가 번쩍 뛰어가지고 나한테 연락을 했대. 그래서 왜 번쩍 뛰었냐 그랬더니 아 요즘은 귀신 쫓아주는 그런 목사들도 없고 자기가 요번에 기도원 확장해가지고 2층을 져서 부흥회를 하려고 하는데 아 내가 필요하다는 거야. 꼭 와달라는 거야. 내가 지금까지 사역하면서 자기 교회 그 집회 초청한 분은 그분이 처음이었어요. 처음. 아무도 나한테 와달라는 교회 아무데도 없었는데 유일하게 이분이 자기 기도원에 와서 집회 해달래. 아 뿌듯하대. 그래서 그랬죠. 아 저는 바빠가지고 집회 안 다닙니다. 그래갖고 얼른 끊었어. 아 뻔하지. 가면 뭐 쉬어와야 되는데 하나님 딱 싫어하지. 근데 그분이 그래요. 자기가 젊었을 때부터 귀신을 쫓았었다 하더라고. 그래서 뭐 자기 자랑 엄청 하대. 아니 그런데 내가 왜 필요하지 그럼? 그죠? 내가 왜 필요해? 본인 하면 되지. 왜 불렀을까? 자기가 지금 딸리는 거지 지금. 안 되는 거야 지금. 옛날에는 됐는지는 잘 모르겠어. 옛날 얘기만 하는 거지. 지금은 안 돼. 그러니까 저를 부르는 거예요. 귀신 쫓는다는 사람이 요즘 거의 없거든요. 30년 전에도 볼볼 했어. 지금 없어요. 한다는 데도 다 돈 받고 막 사기치는데 몇 군데 있지. 우리 영상학교는 귀신 쫓아도 귀신들이 쇼하는 거 거의 없습니다. 얘네들이 하도 이제 괴로우면 그때 조금씩 얘기하지. 다른 데 가면 시작하다마자 쇼 시작하거든. 그리고 다 나갔다 가네. 다 나가기는 뭐 개뿔 나가. 집에 가면 또 들어왔지. 그리고 귀신 쫓는 거와 병단 듣게 하는 게 별개야, 그건. 그러니까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고. 어떻게 귀신을 쫓아내고 고질병을 치유하는 능력을 주십니까? 어떻게 되냐고? 성령의 권능을 받아줘. 성령의 권능은 어떤 물질이나 파워, 뭐 에너지가 아니에요. 성령이죠, 성령님. 성령님이 들어오셔서 그 능력을 드러내시는 게 성령의 권능을 받는 거지. 그럼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되는 거잖아. 어렵지 않아요.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기만 하면 돼. 그럼 성령님이 어떻게 들어오셔? 역대하, 그 유명한 역대하의 말씀 말이에요.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를에게 능력을 베푸시나니 딱 나와 있네.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들. 전심으로. 내가 신명기 29장 13절.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네 뜻을 다해서 나를 찾으면 만나리라. 내가 처음에 기도할 때 이 말씀을 이 말씀하고 예레미야 29장 13장 찾고 찾으면 네 간절히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라. 이 두 구절을 가지고 내가 이 기도를 처음 시작했어요. 뭐에 꽂혔어? 전심으로 찾는 거구나.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 거구나.
온 마음으로 찾는 거구나. 마음을 쏟으면서 찾는 거구나. 모르지는 않았지. 근데 이게 어떻게 해야지 마음을 쏟는 건지, 이건 그 길을 가본 사람만 아는 거예요. 내가 기도 열심히 했다. 내가 금식하면서 하나님 불렀다. 내가 배에다가 힘 잔뜩 주면서 기도했다. 하루에 7시간 했다. 10시간 했다. 뭐 그럴 수도 있어. 그게 전심일 수도 있어. 그렇지만 그러면 성령의 권능이 내려오셔야 되는 거잖아. 그걸로 증명해 보여야 되는 거잖아. 내가 열심히 했다 그러면 지가 하나님이게? 그잖아요. 그래서 제가 10년을 한 거지. 안 내려왔으니까. 내려올 때까지. 저도 처음서부터 미친듯이 하면 10년은 뭐 1년 만에 끝냈겠지 나도. 그걸 제대로 알았다면. 아무도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이게 제대로 가는 길인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내가 한 만큼만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오래 걸린 거야. 근데 여러분은 제가 쪽지게처럼 가르쳐주잖아. 그렇지만 여러분이 그렇게 할 생각이 없는 거지. 저하고 틀린 게 그거였어요. 저는 몰라서 못 간 거고 여러분은 하고 싶지 않은 거지. 말하자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만큼 하고 싶은 만큼 하겠다는 거지. 하나님을 만나는 거는 기도와 말씀을 하나님 만나는 거잖아. 뭐 여러분 교회 다닐 때도 수도 없이 들었던 얘기예요. 기도와 말씀, 기도와 말씀. 근데 그 기도가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도 아니었고 말씀도 성령께서 만나주시는 그 말씀이 아니고 내 지식으로 그냥 머리에 쌓아두는 것밖에 안 됐던 거지. 그거는 성령이 내주하는 기도를 동행하면서 동반하면서 성령님께서 말씀을 조명해 주셔야지. 비춰주셔서 깨달음으로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내려와야 내가 성경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만나서 동행하는 말씀 읽기예요. 근데 우리는 성경 공부 열심히 해서 성경 구절 많이 알고 암송하기만 하면 성경 열심히 공부하고 하나님 만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죠. 기도와 말씀이 미혹의 영이 이렇게 속인 거지. 기도 뭐 이 금식 뭐 40일 동안 우리 박시프 아는 친척은 40일 금식 기도해서 굶어 죽었다 하더라고. 네, 40일 금식 기도 끝나는 날 굶어 죽었대. 기가 막히지 않아? 40일 했으면 성령의 사람 되고 남았어야 되는 건데 왜 굶어 죽었을까? 이게 현실이에요. 그게 자기 의지.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가 아니야. 자기 의. 내가 며칠 했는데. 이거지.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고. 하나님을 부르는 기도를 죽기 살기로 하는 거. 그래서 영성학교에서는 이것을 계속 가르치는 거야. 그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만 부르면 되냐 그러더라. 진짜 많은 사람들이 물어봤어요. 하나님만 부르면 되냐고. 내가 부르면 된다 그랬어요. 그러면 저는 하나님만 부르고 있냐? 아니에요. 제가 하는 기도? 하나님을 부르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 지금 다 해요. 처음에는 그렇게 안 했어요. 그리고 지금 제가 이 모든 기도를 다 하지만 그래도 절반 이상은 하나님 부르는 기도를 가장 많이 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야 내가 권능도 나타날 수 있는 거고 하나님이 나를 종으로 쓰는 거지. 내가 이런 기도 저런 기도 열심히 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게 아니야. 성령님께서 그랬어요. 하나님은 말을 한다고 듣는 분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기도한다고 해서 듣는 분이 아니다. 의인의 기도는 들으시고 악인의 기도는 안 듣는다. 내가 의인이 먼저 돼야 되는 거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먼저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를 기뻐하셔? 자기를 전심으로 향하는 자를 기뻐하신다니까? 전심으로 자기를 찾아오는 자를 기뻐하셔? 그러면 그것만 열심히 하면 그 다음서부터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죠. 인도, 성령의 인도. 그래서 저도 이 기도 하다 보니까 성령님께서 이렇게 이끌어 가시고 이것도 기도해라, 이것도 해라. 그렇게 해서 지금 이 사역을 하는 거예요.
내가 처음서부터 뭐 성경에서 하나님 기뻐하시기도 뭐 다 짜가지고 요것도 해야지, 요것도 해야지, 요것도 해야지 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머리로 기도할 생각하지 마세요. 잔머리 쓰지 마라 그랬어요. 믿음을 여러분 재단하지 마세요.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 여러분이 믿는다고 백날 떠들어봐야 되는 게 아니에요. 전부 하늘에서 내려오는 은사입니다. 은사. 성령의 은사가 믿음, 지혜, 사랑 다 들어가 있어요. 그걸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야. 근데 여러분이 뭐 기도해서 뭐 내 의의로 어? 내가 희생적인 희생 행위로 그렇게 얻으려고 하니까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런 일이 안 생기고. 평생 여러분들이 교회 열심히 안 다녔나? 인생 털리고 지갑 털리고. 지갑 털렸다니까 어떤 분이 말을 삼가하시오 이렇게 써놨어 댓글로. 그래서 너무 고맙더라고. 세 번이나 얘기하라고. 삼가하시오. 세 번은 가하다 이런 뜻을 알아들었어. 듣기 싫어 죽어. 성령님께서 그랬어요. 작정 헌금은 지도자가 스스로 만든 거다. 내가 얘기한 적 없다. 그렇게 얘기해. 성경에서 얘기한 헌금은 11조 헌금. 뭐, 그리고 그것만 쭉 집어서 얘기해. 나머지는 전부 감사함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뭐, 교회 가봐. 아주 뭐, 헌금 목록이 뭐 수십 가지 있어. 생일 감사 헌금, 뭐 장학 헌금, 성교 헌금, 뭐 이런 헌금, 성전 꽃꽂이 헌금까지 있어. 우리도 그거 괜찮은 건데, 성전 꽃꽂이, 어? 헌금, 그거 괜찮은데. 그래서 지갑이 털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쌓이는 돈이 아니야. 성령의 사람들이 어떻게 기도했어요?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쉬지 말고 기도해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했어요? 항상 깨어서 기도해라. 그는 기도의 습관을 들여서 기도하셨죠, 예수님. 사무엘 어떻게 기도했어요? 나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냐. 성령님 그랬어요. 사무엘도 사도의 사무엘은 기도를 쉬지 않고 했다.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아, 본인이 그렇게 성경에 써놨는데 그렇게 안 했겠어? 아브라함도 기도의 종이었다. 야곱도 기도의 종이었다. 성경의 위인들 빼놓고 어? 한 사람 주기철 목사도 기도의 종이었다. 그렇게 얘기했어. 난 주기철 목사 알지도 못하지만 어떻게 기도했겠어? 그런 사람들이 기도를 어떻게 했는지는 몰라도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가를 보고 증명하는 거예요. 어? 하나님 함께 하신 증거나 변화나 능력이나 열매를 보고 증명하는 거라고. 말로 떠든다고. 내가 기도를 하루에 몇 시간 했다고. 배에 얼마나 힘 줬다고. 뭐 집중이 잘 됐네 안 됐네. 뭐 집중 물론 집중 있게 해야 되지만 본인이 평가해야 되는 일이 아니라니까. 영상학교에서 하나님을 부르는 기도를 여러분은 생각을 전부 포맷하고 오직 단순 무직하게 불러보셔요. 시간이 부족해서 여러분이 성령의 사람이 안 된 게 아니에요. 왜 여러분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능력을 하나님이 왜 안 주셨을까? 주시고 싶어 해요. 그래서 여러분 불렀잖아. 주시고 싶어 한다니까. 주시고 싶어서 불렀어요. 나눠주려고 바구니에다가 엄청나게 쌓아놓고 있어. 근데 왜 아직 안 주셨을까? 아직도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부족하니까. 여전히 내가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이 기도를 하니까. 여전히 여러분의 생각이 섞여 있으니까. 여러분 생각이 24시간 섞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시간 동안 찬양했을 때, 여러분 가사에 철저하게 집중하면서 찬양했어요? 아니잖아. 이 생각 하다가 또 부르기도 하다가 저 생각도 하다가. 그게 일상에서 여러분이 그렇게 사는 겁니다. 물론 나는 하나님이 아니라 어떻게 그렇게 살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애쓰지도 않아.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해라.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모해라.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해라. 전심으로 하나님을 감사해라. 수도 없이 써요. 여러분이 전심을 하기 안 해.
여러분이 작심하고 한번 하루라도 하려고 해보세요. 확 달라져요, 마음이. 그때부터 하나님 도와주십니다. 여태까지 영상 교환지 6년이나 됐어. 아직도 전심을 할 생각이 없어. 마음을 쏟을 생각이 없어. 그냥 열심히 하긴 해. 예, 여러분 뭐 구원 받는 수준, 여러분 삶이 회복되고 병 낫고 하는 수준까지는 할 거예요. 그렇지만 성령의 사람은 안 됩니다. 그걸 하려면 100% 전심으로 하나님을 계명을 지키려고 하루 종일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아직도 여러분 그렇게 할 생각까지는 없어.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을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계셔요. 하여튼 감사하게도 내가 지금 심판대 앞에 쓴 게 아니잖아. 할렐루야. 오늘부터 하시면 돼. 지금부터 하시면 돼. 저도 날마다 결심합니다. 저도 아, 이러면 안 되지 신목사 하면서 야, 내가 사람들한테 그렇게 하라고 목시도로 떠들어 대는데 너는 그렇게 안 하면 너는 위선자야. 너는 외식하는 자야. 예수님 외식하지 말라 그랬잖아. 집에서 밥 먹어요. 여러분 생각을 포밋하고 진짜 그렇게 해보시오. 어떤 일이 생기나. 여러분 힘으로 살아서 뭐 됐어 지금까지. 아 이제 좀 내려놔요 좀. 하셨죠? 기도하겠습니다.